명언군 390. 문제는 둘. 사회 상식. 사회. 사회. 네. 50점.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? 끝까지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조선시대 과거는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보는 것이 통례여서 이를 식년시라고 합니다. 그 외에도 특별한 경사가 있을 때 보는 증광시가 있고 또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보는 별시와 정시도 있습니다. 그럼 왕이 성균관의 문묘에 배알할 때 그곳에서 보는 특별시험은 무엇이라고 할까요? 자, 왕이 성균관 문묘에 배알할 때 그곳에서 보는 특별과거 시험. 그 혹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그 왜 우리나라 대중가요에도 이 시험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게 있는데, 임금이 어떤 문묘, 그러니까 이미 세상 떠나신 그 선조 임금님들의 문묘에 참배할 때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인데, 1414년이니까 태종 14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. 요것의 이름이 뭘까요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, 5초 예를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모르시면 만약 방청객 가운데 기회를 드리게 되는데요. 아시는 분은 좀 손을 높이 좀 들어주세요. 네, 지금 손들이 많이 올라갔는데. 자, 그러면은 두 번째 열에 말이죠. 그 왼손 들고 가죽 잠바신 것 같아요. 저 아니 그 옆에 그 브라운 계통, 갈색 계통. 네. 이름? 홍성룡이요. 아니 아니. 정답이 뭐냐 이 말이죠. 아는. 네? 알성식. 알성시 정답이었습니다. 알성시 또는 알성과죠. 임금이 문묘에 참배할 때 성균관에 실시하는 시험. 학교와 이름을 좀 말씀해 주세요. 배재고등학교 3학년 홍성룡입니다. 네, 배재고등학교 3학년 학생. 그러니까 아마 김병건 군 응원 왔다가 맞추신 것 같은데요. 알성시였습니다.